최근 일본 지진학자분들이 일본 지바현 인근에서 지진이 잇따라 발생해 향후 지진 활동에 주목해야 한다는 우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 일대에서 동일본 대지진의 원인으로 꼽혔던 슬로우 슬립 현상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져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최근 지진의 진원 인근에서 최근 슬로우 슬립 현상이 발견되고 있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슬로우 슬립은 지하 플레이트의 경계가 서서히 어긋나 움직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지진보다는 느린 속도로 진행되지만 거대 지진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상태입니다. 지난 2011년 동일본대 지진을 일으킨 원인으로도 꼽힙니다. 일본 지진학자들의 우려대로 최근 지바현의 지진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지바현의 지진 상황을 살펴보면 12월 28일에는 일본에서 5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먼저 새벽 4시 9분에 지바현 동쪽 앞바다에서 규모 3.6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50km입니다. 최근 12월 1일부터 지바현 동쪽 앞바다에서 지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12월 1일에 규모 4.9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12월 15일에는 규모 3.0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12월 23일에는 규모 4.3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12월 26일에는 규모 3.4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12월 들어서서 5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 7일 오후 10시 41분경에 규모 6.1의 강진이 지바현에서 발생을 했었습니다. 수도 도쿄에 발생을 했습니다. 수도인 도쿄의 진도5가 넘는 지진은 2011년 3월 11일 동일본대 지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일본 지바현의 지진을 살펴보면 슬로우 슬립은 지바현 동쪽 앞바다에서 발생한 다음 지바현에 있는 고소 반도 등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발생 장소는 모두 필리핀 해판의 경계에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